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이 내일 출범합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약 석 달 정도 남은 시기라서 이 모임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이른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다가 권성동 의원의 견제로 중단된 공부모임 민들레가 국민 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내일 출범합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았고 전체 의원 115명 가운데 70명 이상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원은 아니지만 민들레 결성 추진 당시 불화했던 장제원, 권성동 의원도 첫 모임에 참석합니다. 간사단인 김정재 의원은 개파와 무관한 공부 모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사실 거의 의총 분위기거든요. 누구를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또 공공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2월 말이나 3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그룹의 세력화가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흘 전 차기 대표의 조건을 제시하고 수도권 대책이 되는 대표여야 한다. 첫째. 그다음에 MZ세대의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 안팎 시선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동훈 법무장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 전당대회 차출론과 관련해 법무장관직 수행 외에 다른 사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 이제 뭐 법무장관 한 지 반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왜 당대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후년 총선에서 지금의 여소야대 지형을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야당에 끌려다닐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 승리가 그래서 절박한데 이 총선을 이끌 선장은 최대 전장인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고 젊은 세대 지지를 끌어낼 인물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임자로 당 안팎에서 한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한 장관은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을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 뭐 이뤄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네, 한 장관을 전당대회에 내보내려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핵심인 법무장관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당도 중요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까지 올라간 마당에 내각 공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전 정권 수사가 한창인데 법무장관이 당으로 갑자기 옮기면 그 수사가 과연 공정했던 거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뭐 기존에 이제 당권에 도전하려고 했던 국민의힘 주자들도 있을 테고 또 야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텐데 반응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당내 당권 주자들 일제히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모를 험한 자리를 맡기진 않을 거라고 했고 이 대표적 친윤인 장제원 의원도 당 내부에서 임무를 키워야 한다면서 외부 수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한 장관이 오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상대로 10억 소송을 냈는데 야권에선 한 장관이 차출되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할 호재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의견이 많지만 한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전당대회 흥행에 도움이 될 거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취재하는 정치반의제 기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